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지금 레스토랑을 운영을 하고 있고 법인회사에서 공동대표로 근무를 하고 있는 조계형이라고 합니다. 멀리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정신과 전문의 이광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엄청 유명하신 정신과 전문의 형님이시고. 저는 지금 프롬치를 하고 있는 배수민입니다. 저는 압구정에서 지금 헤어를 하고 있는 이현입니다. 네, 저는 비브라포니스트 윤현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옆에 준비된 게 이따가 한번 보여주려고 지금. 아, 그럼요, 그럼요. 일단 빨리 그러면은 저희 먹고 한 입씩 먹고 이따가 좀 이제 배 좀 타면은 현상이 노래도 좀 듣고 하는 걸로 해볼까요? 짠 한 번 더 하시죠. 짠. 감사해요, 짠. 음식을 우리가 먹을 때 생각하면은 차려놓은 걸 먼저 먹잖아요. 그죠. 근데 생각보다 음식을 만드는데 많은 정성이 들어가고 그 과정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를 캠핑 같은 데 오면은 처음으로 느낀다 할까? 뭐라 그럴까? 과정에서의 에너지 같은 게 있거든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음식 만드는 과정을 다 본 다음에 먹는 게 셰프의 에너지를 같이 먹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 두 글자로 감동. 어, 맞아. 오늘 조금 약간 오버해서 좀 더 화려하게 하긴 했는데 근데 진짜 우와. 저렇게 멍 때리는 불 보고 먹고 좀 이따 치우고서 여기다가 진짜 불 가운데다 두고 차박을 해가지고 잘 수 있는 게 약간 진짜 거의 끝물 딱 온 것 같아요. 막상 도시에 있으면 계절 지나가는 것들을 느끼기가 힘드니까 진짜 맞아. 밖에 나와서 이렇게 하룻밤을 있어 봐야지 아 가을이 왔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 가을이라는 시기를 지나가고 있구나. 응.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 해도 짧아지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 진짜 차 타고 오는데 어땠어요 다들? 저는 뭐 엄청 편하게 오기는 했고 짐 칸도 되게 넓어가지고 저희 이거 다 하는 거 재료 그냥 완전 편하게 넣어 가져왔잖아요. 아 그리고 되게 잔떨림도 되게 적지 않았어요. 그치. 그쵸. 방직터 오는데 조금 있었는데 비브라폰이 엄청 큰 건데 지금 이번에 우리가 타고 온 게 기아 뉴 올 뉴 스포티지 그거에 들어갔을 때 다른 차들 넣는 것보다 훨씬 더 괜찮았던 것 같아요. 편하게. 조금 여유가 있었어요. 항상 앞뒤 상할까봐 좀 걱정할 뻔 했었는데 저 되게 안전하게 옮겼죠. 확실히 조금 쌀쌀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같이 좋은 사람들이랑 음식도 먹고 따뜻한 불 앞에서 고기 구워 먹으면서 시간 보내고 또 좋은 음악에다가 이런 컨텐츠 살려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저희 이제 기아 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디 올뉴 스포티지 덕분에 이런 좋은 자리가 생겼던 것 같아서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번 연도에 제대로 된 캠핑이라든지 여행도 한번 못 갔었어가지고 너무 즐거운 추억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아무래도 저희가 또 제주랑 관련된 그런 컨텐츠이다 보니 아까 이제 말고기 이용한 기버터 스테이크 제주도 해산물들을 이용해서 치우키노라는 요리로 한번 풀어서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까르보나라 파스타 같은 경우는 원래는 관찰레라는 돼지의 볼살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제주 흑돼지의 뱃살을 이용을 해서 준비를 해서 이제 같이 음식을 나눠서 먹었었어요. 제주 식자재들이야 뭐 워낙 유명하고 맛있는 식자재들이고 제가 열심히 맛있게 해서 드셔주셔서 너무 감사할 따름이죠. 오늘 고기도 준비를 했고 해산물도 준비했다 보니까 화이트 하나랑 레드 하나 준비를 했는데
더 오프닝이라는 와인인데 요거는 소비뇽 블랑, 저희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먹는 그 산뜻한 느낌의 시트러스 베이스의 소비뇽 블랑에 세미뇽이 조금 들어가서 약간 그런 떫은 느낌이 음식이랑 먹었을 때 되게 잘 어울리고, 해산물이 두 개나 있으니까 제주 해산물로 만든 요리에 딱 어울릴 것 같아서 하나. 그리고 요거는 멜론, 저 일반적으로 좀 이렇게 묵직한, 특히나 이게 느끼한 것을 두 개나 준비했으니까 아마 입안 클렌징하는 데 딱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